안녕하세요. 좋아서 방송하는 아띠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가전제품 리뷰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원래 집안에서 모자를 안 쓰는데 오늘 왜 모자를 왜 썼냐면, 사실 좀 가릴 게 있어서, 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에 갑자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여기 눈 한쪽, 이쪽 눈이 지금 약간 피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빨갛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자를 써서 좀 약간 가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선글라스를 끼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가전제품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제품은 바로 6인용 식기세척기고요. 우선 식기세척기를 사게 된 이유는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면은 막 이상한 잡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그것도 싫기도 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이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식기세척기를 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여기서 저의 이제 넋두리 타임이 들어갑니다. 이게 듣기 싫으신 분은 뒤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댁에 이제 아버님이 10남매세요. 형제가. 여섯도 약간 불길하죠? 10남매, 또 저희 남편은 또 장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명절이라든지 뭐 제사, 뭐 생신날, 또 시할머니까지 계시는데 생신날 다 이제 시댁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만며느리니까 상 차리고 상 치우고, 또, 설거지가 진짜 산더미 같거든요.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시골은 또, 접시가 그 옛날 그릇이라서, 또 어머님들 그릇 잘안 버리시잖아요. 그 옛날 그릇 되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사기 그릇, 옛날 유리 그릇, 무거운 거. 그거를 설거지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근데 어느 날은 그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목이, 하면서 찌릿하는 거예요. 갑자기 찌릿하면서. 약간 마비된 듯한 느낌이 오면서, 약간 시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잘못 쓰겠는 거예요, 손목을. 이제 약간 겨우 들지도 못하겠고, 뭐 비트는 것도 뭐 힘들고, 지금도 걸레는 못 짜거든요. 비틀 수가 없고. 근데 그때도 뭐 시댁에서 설거지만큼씩 할 때도 남편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사라져버려, 그냥.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집에 이제 손목이 아프니까, 집에서조차도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 너무 손목도 아프고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식기세척기 하나만 사달라고 그랬죠. 근데 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뭐 부품 사고 뭐살 때는 진짜 총알이거든요. 와, 근데 내가 그거 사달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뭐야, 이 손목이 진짜 누구 때문에 나가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그냥 확 질렀죠. 가격은 그때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6인용 식기세척기. 설치는 엄청 간단했어요. 그냥 설치 기사님이 와서 해주시는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놔주시고, 호스 연결하고, 끝. 저희 집 식구가 3명인데, 이제 6인용을 샀잖아요. 근데 식기세척기 사기 전에 이제 후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큰 거를 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기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6인용보다는 12인용을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작다고들 하시니까 이왕이면 좀 넉넉한 걸 사라 그래가지고. 근데 12인용은 이제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이게 바닥에 놔야지만 쓸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희 집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 부엌이 워낙에 좁고 지금 냉장고도 부엌에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베란다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기세척기는 12인용 사고 싶었지만 이제 그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자금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과 크기 때문에 저속 6인용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실 때큰걸좀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6인용은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큰 그릇 같은 거는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 설거지 나올 때마다 이 6인용 사이즈는 조금씩 조금씩 자주자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전기세 부분인데, 제가 한한달 동안 사용하고서는 전기세를 봤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두 번씩 돌렸는데,
다음 날 전기세가 나온 거 보니까 몇천 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한 3, 4천 원? 그 정도?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번거로운 거는 전용 설거지 그 세제를 써야 된다는 거랑 또 이제, 1차로 이제 애벌 설거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밥그릇에 밥풀이나 이런 게 말라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세탁기 이제 어느 정도 불려가지고 좀 닦아서 세탁기 안에, 세척기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컵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손 설거지를 하거든요. 약간 제가 솔직히 넣어봤는데 닦이긴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약간 의심이 좀 있어서 그냥 개운치가 않다는 느낌?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거는 제가 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낮았기 때문에 지금 식기세척기에 대한 그 만족도가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손목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제 산 제품이라서 그냥 만족하면서 저는 쓰고 있어요. 뭐 접시라든지 그냥 밥그릇, 국그릇 그런 것만 제가 세척기가 해줘도 어느 정도 제 손목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검은 얼룩 같은 게 묻었을 때는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냥 대체로 만족하면서 쓰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 사실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거나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이왕이면 조금 더큰걸 사셔라. 1차 애벌 설거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또 고려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에도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명절이 너무너무너무 두려운 10남매 맏며느리 아띠였습니다. 우리 남편님들아, 우리 며느리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처럼 손목 또 허리 나가지 않게요. 이번에 우리 명절에도 살아남자고요. 지금까지 좋아서 방송하는 아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제가 산 식기세척기는 이 제품이고요. 이게 6인용입니다. 안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리면 다 이렇게 살균까지 되는 건데 지금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안을 보여드릴게요.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척기 내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안에 안 들어가봐서.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위로 올라가는 물이고. 이 영상 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전 이게 재밌더라고요.
세척이 끝났고요. 안에가 지금 엄청 뜨거워요. 조금 식은 다음에 이거를 한번 그릇을 한번 볼게요. 이제 다 식었으니까 한번 그릇 한번 볼게요. 일단은 컵이에요. 컵. 컵. 뭐 컵은 뭐 더러울 일이 없으니까 양호한 것 같아요. 가끔씩 안 닦기, 소개가 안 닦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깨끗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숟가락. 숟가락. 또 뭐. 근데 저는 숟가락은 약간 좀 이게 잘안 닦이는 것 같아서 숟가락은 그냥 손설거지하는 편이에요. 그냥 한번 지금은 실험 영상이니까 한번 해본 거고요. 여기 포크도 있고.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잘 닦여요. 막 밥풀이 찐덕찐덕 묻어있지 않는 한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시. 우리나라 접시들이 대부분 오목한 게 많아서 쉽게 세척기에는 안 맞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접시. 접시도 깨끗하게 잘 닦였어요. 접시가 제일 잘 닦이죠, 뭐. 그리고 대접. 깨끗하게 잘 닦였고. 밑칸에 있는 그릇들인데. 아이고. 또 대접인데.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거는. 한번더 닦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깨끗해요. 90%는. 90%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큰뭐 기대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